겨울은 초록이들에게 시즌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추운 날씨도 있지만 밖에서 잘 지내다가 이제 실내에 들어오면서 눈에 잘 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 눈에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조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. 용을도 잘 자라주었지만 밑에서 이렇게 자국 안아 놓으면서 조금 수영이 좀 안 좋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밑에서 자라는 것도 위에 입 때문에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적게해주고 수영을 좀 잡아줄까 합니다. 딱 붙여 자르지 않고요. 잎 하나 남겨놓고 자르겠습니다. 그리고 잎은 그리고 이제 다시 내 눈에 잘 보이니까 좀 더 잘라. 이걸 조금 위로 자라도록 수영을 잡아줄까 합니다. 아 이게 너무 굽어가지고 잘못하다 줄기가 부러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아이고 입을 하나 잘랐군요. 너무 힘이 들어가면 입도 저렇게 부러질 수 있으니 아니 줄기도 저렇게 부러질 수 있으니 이렇게 살짝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살짝 고정시켜 주겠습니다. 예. 입도 너무 밑에 입은 잘라주고 겨울이지만 꼬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온도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자 이것도 잘라가 앉아주고 아 앉기 전에 껍질을 조금 묻어주겠습니다. 계란 껍질을 이렇게 조금씩 묻어주면 산세가 된 토양도 조금 중성화되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썩으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. 자. 그 이하분은 너무 작으니까
크게 묶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대충 뭐냐 너무 보기 싫지 않을 정도만 살짝 흙으로 덮어주겠습니다. 오늘 이 꽃을 많이 하게 되네요. 자, 된 것 같고 이제는 다음에 서기 위해서 이제 아브네인지 놓고 말르고 좀 더 입을 뒤주고 그리고 잘라낸 줄기도 꼬지를 시도해보고